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먼저 박수를 제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박수를 치냐면은 저번 시간에 따미분들 숙제 올려달라고 했는데 와, 카페에 숙제들 패턴 떠서 올려주신 분들 굿! 너무 잘하셨어요. 금요 라이브 시간에 오셔서 들어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리며 박수 보냅니다. 앞으로 재능 기부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도 먼저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박수 먼저 보내고 기분 좋게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요즘에 옷 만들기 정석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많은데 저 림빠가 조금 난이도를 조금 올렸더니 굉장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저 림빠는 어떻죠 여러분? 귀가 얇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바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게 뭐가 있나 라고 봤을 때 쉬운 것도 좋지만 이 옷 만들기 정석의 꽃은 뭐냐면 만들어서 입는 거잖아요. 만든 것을 입기 위해서 저 림빠가 오늘 제목을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줘봤어요. 만들기 쉬운데 예뻐요. 이렇게 제목을 줘봤어요. 만들기를 오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들기 쉬운데, 보여드릴까요? 요거예요, 요거. 와우, 어렵다고요? 무슨 초보가 저걸 만들 수 있냐고? 제가 조금 이따 원단으로 직접 한번 만드는데, 왜 원단으로 만들어 보여드리냐면, 쉬워서 빨리 제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 디자인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건데, 마무리 처리도 없고요. 마무리 처리가 없어. 그러니까, 가봉 보듯이 드르륵 박으면 바로 입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못 믿겠죠? 그러면은, 패턴도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뜨면은, 왕초보, 지금 미싱 시작하신 분들도 너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림빠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가볼까요? 치아 패턴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처럼 준비해 주세요. 패턴지가 준비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뭘 준비해야 되죠? 원형 준비해 주세요. 원형 준비해 주시고 자, 요 디자인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돌망 슬리브. 왜? 톰의 여기 부분을 딱 이렇게 댔어요. 그리고 뒷부분, 요거 뒷부분 보면 요크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거 뭐 여러분들, 한 시간이면 뚝딱하고 만들겠는데요? 자,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기장을 딱 보니까 힙을 딱 덮었어요. 그래서, 30 정도로 한번, 원래 한 31 정도 갈 것 같은데. 자, 기장을 놓고, 1. 기장을 놓는다. 자,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을 가지고, 뒷목점에다 얘랑 연결시켜주고, 딱 이렇게 맞고, 고정한다. 쉽죠? 초보자님, 쉽죠? 자, 카피한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고 있죠, 여러분? 뭐 한 게 없으니까 어려운 게 없어야죠.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가야 돼. 요 디자인 보니까 품이 굉장히 커. 넉넉해. 제가 봤을 때는 2반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반만 놓을게요. 2반. 2반을 딱 이렇게 평행하게끔 놔주세요. 그리고 허리선도 연장해서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초보자의 날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잘 써드릴게요. 원형에서 2과 2분의 1 나가주시는 거예요. 2와 2분의 1은 여기 보면 자와 2와 2분의 1. 와우. 초보자의 날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어깨 카피한 데서 1인치를 올려주시고 이 점과 1인치를 올린 점과 이렇게 쭉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1인치를, 자, 원래 선에서 1인치를 올려준 선과 여기 목 만나는 끝점과 연결시켜준다. 됐죠? 자, 그래서, 어깨 여기 올려져 있는 선에서 10인치를
요 디자인 보면 어때요? 소매 끝에 이렇게 딱 절개져 있는 대가 10인치 정도를 봤을 때 직각을 맞춰서 10인치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뒤 소매통은 8인치만 갈게요. 8인치. 그 다음에 자 얘와 허리까지 요렇게 있는데 허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파져 있는 애를 쫙 굴려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자로 이렇게 모양대로 그려주신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소매는 여기서부터 쭉 소매 기장을 23으로 놓을게요. 소매 기장을 제가 23. 자, 소매를 쭉 연결한다. 소매를 직각을 맞춰서 이번에는 소매 통을 7인치, 뒷부분 7인치, 여기 7인치, 여기는 8인치를 놨어요. 그리고 얘랑 여기랑 연결시켜주고, 와우, 뭔가 모양이 딱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디자인 보시면 목을 좀 옆에 팠죠. 그래서 저도 옆에 1인치 정도 팔게요. 1인치 옆에 파고 뒷부분은 한 반인치만 팔게요. 반인치만 파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얘네는 엄선. 자, 다 됐는데 뭔가 여기 디자인 보니까 요크가 들어갔어요. 뒷목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7인치 내린 데와 직각으로 쭉 여기 끊어지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노크. 잘 모르겠죠? 제가 조금 이따 자르면서 보면 쉬울 거예요. 요렇게까지 막 무조건 따라오세요. 무조건 요렇게까지만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골시 표시. 자, 골시 표시는 뭐냐면 종이를 딱 원단을 접었을 때 여기 접은 여기가 끝이 골시예요. 자, 골시. 자, 헷갈리니까 뒷부분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뒷판이 끝났어요. 앞판을 갈게요. 바로 앞판을 딱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에다가 1인치 정도, 자 얘보다 뒷부분 애보다 1인치 정도 길게 하고 앞에 부분에 한 4인치 정도 이렇게 앞에 부분에 겹쳐질 거 아니에요. 겹쳐지는 걸 이걸 랜단분이라고 하는데 중심에서 양쪽으로 겹쳐지는 걸 제가 4인치 잡을 거기 때문에 4인치 지금 이 흰 종이에다가 이 4인치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4인치를 표시한 다음에 뒷부분 이 선과 이 4인치한 요 중심선을 딱 맞춰 줄게요. 비치니까. 그리고 밑으로 반 이렇게 4분의 3 정도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더 뒷부분보다 튀어나오게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허리선 똑같이 카피. 옆선 똑같이 카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앞 원형을 가지고 자,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다트가 옆에 지금 요 디자인에 요거 다트라는 거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만큼 내려줄 거예요. 요 다트만큼 내려줘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카피. 자, 요거 초보자들 요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요 다트가 없이 요만큼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카피. 자,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됐죠? 자, 아까 2반 올려간 거 똑같이 카피한 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비치죠? 여기 뒷판 비치는 거 똑같이 카피. 자, 요렇게 카피. 자, 그 다음에 뭐죠? 앞에서도 1인치 올라가 있는 대와 목 뒷 여기 부분이랑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쭉 연결해서 가는데, 웬만하면 뒷부분이랑 좀 평행하게끔 이렇게 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올리고, 자, 뒤도
앞도 1인치 파고, 자, 이렇게 파고, 여기 파놓고, 여기를 쟀더니, 자, 여기서 덮개까지 4인치, 4인치에다 표시하나. 뒤 쟀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10인치 나왔죠? 우리가 이 10인치 또 표시. 그리고 얘랑 연결. 여기랑 만났는데, 아, 뒷부분 비치잖아, 지금. 이렇게 손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 자, 밑에 부분으로 다시 가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도 재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더니 1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 와, 여기랑 만나게. 옆선 똑같이 카피. 자, 얘는 앞이에요, 앞. 자, 이렇게 앞,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어요. 자, 요거 보니까 앞에가 V존이죠? V존을 여기 1인치 판대와 허리까지 연결. 직선을 연결. 자, 요렇게 된 거. 뭐야, 이거. 이렇게 쉬워. 어? 자, 뭐 하나 빠졌죠? 주머니에. 주머니 가야죠? 자, 주머니는 허리에서부터 2인치 정도 내린데, 2인치 내린 데를 쭉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부분 마무리할게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에, 자, 어려우니까 요 왕초보자님 제 말만 일단 드세요. 뒷부분에 이렇게 비칠 거예요. 여기가 비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비칠 거예요. 여기 부분이 끝이. 그러면 앞에 부분에 반인치 정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2분의 1 키워서 선을 그려주시고 곡자로 여기를 여기 배불림처럼이라고 하는 건 배불림인데 옷이 아까 가슴에 없기 때문에 들려. 옆에 들리는 거를 배불림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인치 정도 놔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인치 내린 데서 선을 하나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인치 주머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머니 요거, 7인치. 자, 위에서부터 10인치 내릴게요. 10인치. 10인치. 그리고 여기 7인치에서 연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이렇게 연결. 주머니 속. 요게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써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이렇게 좀 이따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될 거예요. 뭐야? 끝났네요. 패턴이. 오늘 패턴이 끝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초보자들은 자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자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여기가 어깨, 어깨. 어깨 쭉 연결했던데. 자, 얘와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얘를 붙이는 거예요. 테이프로 여기를 이렇게 딱 붙여줄게요. 초보자님들, 요거 보세요. 쭉 길게 자를 때는 어디 중간 종류에다가 위아래 표시, 이렇게 너치 표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패턴이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 디자인이 요 패턴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원단이 아무 원단이나 쓰면 안 되고요. 요거는 모직류 같은 경우 커팅을 했는데 오히려 안 풀리는 원단을 쓰는 거예요. 그거 에그모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원단이 있어요. 울 100% 정도나 울로 대해서 하는 거. 요 그런 원단에 이제 그냥 일반 원단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 하면서 나중에 재단할 때 끈감도 꼭 자르셔야 돼요. 끈감 한 2인치로 해가지고. 자, 그거 재단할 때 설명해 드리고 그럼 한번 잘라볼게요. 자, 요렇게 모직류 원단, 그러니까 뭐냐면 원단을 가위로 잘라도 오리 끝부분이 안 하는 거, 요런 거 이중지 원단이라고, 이중지 원단이 요런 식 원단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쉬워요. 만약에 오리 풀리는 순간 머리가 아파져요. 안단이라든지 뭐 시접을 정리하는 게 어려운데 얘는 시접 정리가 없어요. 요거 보세요. 위에다 그냥 때렸어. 그냥 미싱만 하면 옷이 나와요. 자, 재단해 볼게요. 자, 초보자님들 원단을 두 개를 이렇게 포개서 끝부분을 딱 맞춰주는 거죠. 초보자님들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거 뭐죠? 효자선. 아, 시원해. 근데 이걸 왜 제가 하냐면 전 재단할 때 이걸 잘 쓰는데 지금 뭐 원단을 하는데 이거 원단을 좀 때려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나라시라고 이게 일본 말이겠죠. 그러면은 원단 펴기를 할 때 이렇게 막대기 같은 얘가 없으면은 얘라도 이렇게 써야지는 게 좋아요. 근데 얘를 쓸 때 끝에 가서 원단이 약간 기스나는 경우가 있어서 얘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쓰는데 원단을 이렇게 싹 손으로 옛날에 좀 해야 되는데 손에 자꾸만 그래서 얇은 원단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써보니까 별거 아닌데 편해요. 슥슥 이거 긁는 이렇게 원단을 잘 펴주세요. 그리고 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때려줘. 모직류 같은 때려주면은 원단이 이렇게 펼치다가 보면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늘어날게끔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옷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때 가서 줄어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살짝 땡겼던 게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때려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펼치다가 늘어났던 애들이 다시 오니까 이렇게 펼쳐서 살짝 어루만져 주세요. 자, 요렇게 앞판, 뒷판을 딱 놓아주시고요. 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시접이 들어가는 데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은 흔히 말하는 끝 시접. 시접이 없는데 끝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른 데 시접들은 다 4분의 1. 4분의 1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밑단은 시접 없이, 시접 없이, 시접 X,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시접 X, X, 4분의 1, X, 4분의, 여기 부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자, 요렇게. 주시고 자 얘는 4분의 1로 표시한 데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나중에 잘 잘라야 돼서 그래. 가위로 잘 잘라야 되니까 얘는 반듯하게 잘라야 돼서 시접을 그려주셔야 돼. 자, 여러분들, 초보자님, 이게, 원단에는 이런 결이 있어요. 결을 있는데,
꼭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소매 결대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1야드 2야드 이렇게 가듯이 이쪽 식서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요게 식서야 돼요. 요게 식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끈감 잘라볼게요. 끈감 2인치인데 2인치를 한 겹만 하면 좀 얇을 것 같아서 두 겹으로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재단까지 완성됐고, 자, 미싱을 할 건데 미싱 굉장히 쉬워요. 금방 끝나요. 먼저 첫 번째 주머니를 먼저 박으면 돼요. 자, 스티치 노르발로 여기 끝에를 딱 걸려주신 다음에 위치 잡고 자, 이 스티치를 때릴 때는 땀수를 좀 넓게 때려 주시는 게 예뻐요. 자, 뒷부분에 요크 부분. 자, 이렇게 뒷부분 요크하고 이렇게 박을 건데, 자, 밑에 부분에다가 반인치 위치에다가, 자, 반인치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반인치 위치를 표시를 해 놔 주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쭉. 자, 이렇게 위에다 반인치 표시한 애에다가 요크 부분. 자, 이렇게 반인치 표시한 애에다 얘를 딱 갖다가 대고. 뒷 요크 박으셨잖아요. 뒷 요크 박고 근데 어깨를 박을 건데 어깨는 뒷판이 앞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앞판 어깨예요. 앞판 어깨인데 뒷판이 넘어와서 앞판에 달릴 거니까 앞판은 반인치를 표시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인치로 표시를 해 주시면 이렇게 반인치를 표시를 해 주시고 거기다가 자, 이렇게 반인치 표시한 애에다가 요 어깨를 끝으로 이렇게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인치에 나간 데다가 아까 4분의 1 여유를 시접을 줬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딱 맞춰서 딱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쭉 자, 이렇게 어깨를 쫙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쭉 박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매에 있는 부분도 반인치 표시. 자, 소매 여기 부분이랑 연결할 건데, 윗부분을 위에 올려서 소매 이쪽 부분은 그 밑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쭉 박을게요. 앞판 뒷판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소매 부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다 이렇게 박은 다음에 소매를 이제는 자 보세요. 여기 소매 이렇게 한 거 반을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그냥 이제는 접어서 4분의 1로 쭉 이렇게 박아줄 거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박을게요. 이렇게 다 위로 겹쳐서 박는데 이 옆선만 소매 옆선서부터 몸판 옆선만 같이 박을 거예요.
잘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않도록 잘. 자, 요런 식으로 엽서는 한 번에 이렇게 쭉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벌써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다한 다음에 옆 소매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옷이 와우. 이거 뭐 초보자가 이 정도 만들면 옷안사 입어도 되겠어요? 아, 저는 초보자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프로나 초보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박을 때좀 늘어나지 않도록만 박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잘 잘라야 돼요. 삐뚤삐뚤 자르지만 않으시면 이렇게 그냥 마네킹 입혀 볼게요. 초보자면 무조건 그냥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만드는 시간도 진짜 재단하고 패턴까지 다 해도 3시간이면 여러분들 왕초보도 끝날 것 같아요. 뭐 그게 없어요. 누가 이거 초보자가 만들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초보자님들 제말 한번 제가 했던 대로만 해보세요. 요렇게 똑같이 나와요. 뭐 제가 실력이 뭐 뛰어나서 이게 아니고요. 요거는 굉장히 쉬운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 숙제는 얘 패턴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패턴 한번 올려주시면 저 림바가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잘 떴는지 한번 체크해 봐드릴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고 다음 옷 만들기 정석에서도 좀더 쉽고 예쁜 스타일로 옷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